소소한 이야기. 남도 분식에서 나온 짜장 떡볶밥. 발음이 약간 어렵죠. 예, 떡볶밥. 떡볶이와 볶음밥을 합해서 떡볶밥이라고 부릅니다. 아, 오늘은 떡볶이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고 뭘 먹을까 생각할 때 남도 분식 비법, 소스로 만들어낸 떡볶이 볶음밥, 짜장 떡볶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짜장 떡볶이 볶음밥 조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남도 분식입니다. 아이고, 캐릭터가 귀여워요. 캐릭터가 귀염귀염해요. 존맛 떡볶이 JMT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임말로 되어 있습니다. 짜장 떡볶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리할 수 있게 밥이 나옵니다. 또 밥이 나오고요. 두 팩입니다. 짜장 소스. 짜장 소스가 나옵니다. 짜장 소스 하나 더. 정말 간편하게. 밀키트가 대세이긴 한데 정말 간편하면서 아이디어가 정말 풍부한 음식인 것 같아요. 따로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짜장면과 볶음밥이니까 단무지랑 같이 먹어볼게요. 자, 짜장면에는 단무지죠. 딱 조화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떡인지 몰라도 정말 쫄깃쫄깃하네요. 떡과 함께 버무려서 한입 한입 가져가니까 벌써 이제 한 입만 남았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 이야기.